10원 성취의 십진꾸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앞에서 10가지 원을 쭉 이야기했죠. 초지보살이 큰 원을 바랐는데 물론 뭐 백만 나성지 큰 원이 있지만은 그중에서 대표적인 10가지 원을 먼저 소개를 이렇게 했는데 그 원은 한순간도 아니고 어느 한 장소에서만도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원력은 영원하다. 영원히 가져간다 하는 그런 뜻으로서 달진자를 썼어요. 십진꾸. 그것도 이제 10가지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원만, 완전 무결, 그것을 뜻하는 그 환경의 이치에 맞게 꼭 그 십진꾸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불자야, 이 큰 원이 십진꾸로서 10가지 영원한 것, 다함이 없는 그것으로서 성취를 얻나니 하더니 10가지인가 소위 중생계가 다하고 세계가 다하고 허공계가 다하고 법계가 다함과 열반계가 다함과 부처님의 출연하는 세계가 다함과 열애의 지혜의 세계가 다함과 심소연계가 다함과 마음이 반연할 바의 경계가 다함과 불지 부처님의 지혜로서 들어갈 바 경계의 경계가 다함과 그 다음에 세간전 법전 지전 했는데 세간도 계속 진전하고 진전한다는 뜻입니다.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전자는 굴을 전자니까. 그 다음에 법도 계속 굴러서 나아가고 진전하고 그 다음에 지혜도 계속 굴러서 진전하는 그런 그 경계가 다함이니라. 이게 십진구예요. 만약 중생계가 다하면은 나의 원도 다할 것이며 만약 세계와 내지 세간의 진전과 법의 진전과 지혜의 진전과 계의 진전이 다하면은 계의 진전이 다하면은 나의 원도 다하려니와 중생계가 가히 다하지 아니하며 내지 세간전 법전 지전의 경계가 가히 다하지 아니하는 거로 나의 이 큰 대원의 선근도 무유공진이라 다함이 없나니라. 없어지다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이제 10가지 원을 앞에서 소개하고 그걸 이제 십진꾸로서 또 이건 이제 보현행품 글 형식하고 똑같죠. 중생계가 다하면 나의 원도 다하고 번뇌가 다하면 나의 원도 다하고 그렇지만 번뇌가 다하지 않고 중생계가 다하지 아니한 까닭에 나의 원도 또한 다하지 않느니라.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언 후의 십심이라 이렇게 이제 원을 바란 후에 초지보살이 10가지 원을 다 하고 바라고 그 원을 바란 뒤에 10가지 마음 어떤 상태인가 불자야 보살이 이와 같은 큰 원을 바라고 나서 이익된 마음도 없고 유연한 마음도 없고 수순하는 누구에게든지 그 우리 그 보현행품의 그 또 수순 중생 있지 않습니까? 수순 참 중요한 겁니다. 중생 수순 해주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생각이 자기 혼자만이 그 생각으로 옳다고 하는 거지 그게 어찌 절대적으로 옳습니까? 아까 내가 잠자다가 깨달은 바 있다고 해가지고 오도송을 지었는데 옳다 다 옳다 맞다 다 맞다 좋다 다 좋다 이래버리면 뭐 만사형통이에요. 그러면 수순해 줄 수 있습니다. 나만 옳은 게 아니고 너도 옳으니까 수순 그래서 수순하는 거예요. 네 시끄러운 게 뭐 귀찮아서 내가 수순해준다.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네 말도 옳기 때문에 내가 수선해준다. 아, 그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적정심, 조복심, 정멸심, 겸하심. 참 좋은 말이죠. 겸하심. 윤택심. 겸하하는 마음이 충만하면은 사람이 윤택해집니다. 정말 이게 억지로 겸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우리 맨 처음에 출가해서 행자실에서 배운 게 뭐죠? 하심 아닙니까? 하심. 탁 절에 들어가면 맨 먼저 보는 게 하심이야. 저게 무슨 뜻인가? 아래 하자 마음심자는 알겠는데 도대체 저게 무슨 뜻인가? 아무리 들어도 그때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야 이 하심이란 말이 겨우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겸하심. 윤택심. 그러면 그때서 이제 사람이 윤택해지는 거지. 그 다음에 부동심. 어떤 경우에도 움직이지 아니하는 마음. 그 불탁심. 혼탁하지 않은 마음. 이것이 열 가지 마음이다. 바른 후에는, 원을 바란 후에는 이러한 마음이 생기고, 이러한 마음이 준비돼야, 이러한 마음이 바탕이 된 뒤에 이제 그런 그 원이 제대로 생명력을 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성치자라고 했는데, 바른 후에 십신이라 열 가지 믿음입니다. 청량한 믿음을 이룬 사람은 유신 공용하야 믿음의 공용이 있어서 거기에 어떤 그 작용을 발휘한다 이 말이죠. 있어서 능신 열애 본행 소입하며 능히 열애가 본래 행하든 열애가 본래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을 성취하겠다고 하든 그 행 그것에 들어가는 바를 믿으며 또 신성취 제바람이 모든 바람을 성취함을 믿으며 또 제 승지 모든 수성한 지위에 들어감을 믿으며 성취력 힘 성취함을 믿으며 신 구족 무소외 무소외 구족함을 믿으며 두려울 바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울 바가 없음을 믿으며 그 다음에 생장 불가괴 불공불법 무너뜨릴 수 없는 불공불법, 특별한 부처님의 법, 누구와도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불법을 불법 생장함을 믿으며 또 부사의 불법을 믿으며 무중변, 중변이 없다. 중간도 치우친 변두리도 없는 불경계 출생함을 믿으며 부처님의 경계는 우리가 중도의 어떤 삶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간하고는 다르죠. 다 이 중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변을 말할 것도 없이 치우친 생각이고 중은 중간이란 뜻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중도의 중은. 그 다음에 신 수입 열애 무량 경계하며 열애의 한량없는 경계에 따라 들어감을 믿으며 신성취과 과성취함을 믿으며 틀림없이 과가 나와요. 이제 뒤에 어떤 제1지에 이제 환희지에 이제 들어가서 환희지 수행이 원만하면은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다.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다. 그런 말을 해요. 그요 언제컨대 요점을 들어서 말하는데 일체 보살행과 내지 열애 지지 설력을 믿느니라. 지혜의 지위와 설법하는 힘입니다. 지혜 열애 지혜의 지위와 설법하는 힘 설력 설법하는 힘을 믿느니라. 염려라 주지 보살의 염려 지위에 머문 보살의 염려 제1지에 머문 보살의 생각하는 것입니다. 12년 이야기가 그동안은 뭐 이런 12년 같은 그 이야기는 거의 없었죠.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십지 품은 하나의 품으로서 완전한 독립된 경전이다. 그래서 독립된 경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편찬을 한다면은 그 안에 불법이 뭐 소승
교리든 대승 교리든 모든 교리가 그 속에 다 담겨야 된다. 담기되 그대로 수승하는 것이 아니라 화엄경의 안목에서 12년도 보는 거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다 이야기를 하되 소승교리하고는 다른 안목으로 해석을 합니다. 불자야 이 보살이 부작신영오되 다시 이러한 생각을 하되 모든 부처님의 정법이 이와 같이 심심하며 이와 같이 적정하며 이와 같이 정멸하며 이와 같이 공하며 이와 같이 무상하며 이와 같이 무원하며 원이 없으며 이런 거 무상, 무원, 공, 정멸, 적정 이건 전부 기본교리, 소승교리의 용어들입니다. 이와 같이 무염하며 물뜸이 없으며 이와 같이 한량이 없으며 이와 같이 광대하거늘. 그리고 환경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열 가지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법무가 심타사견하야 마음이 삿된 소견에 떨어져서 뭡니까? 모든 불법은 역시 심심하고 적정하고 정멸하고 공하고 무상하고 무원하고 무염하고 무량하고 광대한데 그러나 모든 법무들은 그와 반대로 삿된 소견에 떨어져 그래서 무명이 캄캄한 무명 지혜 없음이죠. 그것이 뒤덮여 있고 또 그다음에 교만 고당 교만의 높은 그 깃대를 세우고 제일 문제죠. 교만 고당이 교만의 높은 깃발을 세우고 그다음에 입 가래망중에 들어가며 가래 아주 목이 타듯이 목이 타듯이 애착하는 그런 그 그물 가운데 들어가며 행. 그 다음에 첨광조림, 거짓,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나의 어떤 그 허물을 막고 있는 대로 보여주지 않고 어떻게 하더라도 그 남을 대해서 거기에 맞게 자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 그게 첨광입니다. 그 전부 거짓이거든요, 사실은. 전부 거짓입니다. 그런 그것이 얼마나 많으냐. 빽빽한 숲, 사람이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빽빽한 숲, 숲과 같은 그런 것을 행해서 불능자출하며 능히 스스로 나오지 못하며. 우리나라의 대밭은 보면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도의 대밭은 들어갈 수도 없고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이 그래 빽빽해. 그게 조림이야. 우리 소견이 그렇다는 거야. 바늘 것도 용납 못 하는 거야. 딴 사람 주장과 딴 사람의 생각과 딴 사람의 소견은 도대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지 생각만 옳고, 지 소견만 옳고, 그죠. 죽으나 사나 자기 소견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게 이제 조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능자출하며 거기서 스스로 나오지 못하며, 심여, 견질로, 마음이 아끼고 질투하는 것, 아끼고 질투하는 것으로 더불어서 상응 불사하며 다 내 마음이 아끼는 거 좋고 남 질투하고 시기하고 내 허물 감추고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상응 불사라. 어디 가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항상 그렇게 하는 거야. 한 번도 자기의 진실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 거죠. 마음이 간질, 이 속에는 이제 시기, 질투, 자기를, 자기 허물을, 감추고, 부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번뇌가 있죠. 그것이 전부 그런 것입니다. 자기 허물을, 자기의 약점을, 그런 것을, 감추고. 정치하는 사람들 뭐, 여기에 늘 그저 뉴스에 나듯이, 전부 아니라고 하고 발 빼고, 그죠, 뭐, 절대 나는 그런 일 없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황불사야 서로 맞아가지고서 버리지 않으사. 항조, 재취, 수생, 인연하며 항상 모든 갈래에 수생, 생을 받는 그런 인연을 지으며. 그렇죠. 거짓말 하면 뭐 어디 가겠어요. 그리고 공무를 집행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사치한다고 하면 그 인연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 수생 인연, 어디 가겠습니까? 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 불교가 제일 급하게 깨우쳐주고 전해야 할 것이 인과의 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이야기하죠. 인과의 이치를 깨우쳐주면은, 그 인과가 무서워서라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불자들 전부 인과가 무서워서 못하는 거죠. 뭐 어떨 경우나 막 죽이고 싶죠. 그렇지만 인과가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불교가 세상에 할 일은요, 인과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제일 급한 일입니다. 뭐, 저 명상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인과의 도리를 깨우쳐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특히 저 위에서부터 공부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인과의 법칙대로 정직하게, 정직하게 모든 것을 수행한다면은 세상에 이렇게 시끄러울 까닭이 없죠. 그 정직하게 수행하는 것은 스스로 인과를 알아가지고 인과가 두려워서 정직하게 할 수밖에 없도록, 그 잘못 그, 남을 속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야, 불교가 세상에 무엇을 할 것인가? 물론 보살행이 중요합니다. 보살행 중에서도 제일 법을 가지고 세상에 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법이란 뭔가? 인과의 법입니다. 인과의 법을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인과의 법대로 살도록, 그리고 전부 정직하고 선량하게 살도록 하면 그게 그대로 극락세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항조 재취에 수생하는 인연을 항상 지으며 탐에 우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적집 제화하여 온갖 업을 쌓아서, 온갖 업을 쌓아서 이랴 정장하며 낮도 밤도 없이 계속 그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 분한 풍으로서 분과 한의 바람으로서 지 심식화, 심식의 불길에다 막 나부껴, 막 선풍기를 돌려대는 거예요. 분한의 바람으로서. 그래서 심식의 불을 나부껴서 치연불식하며 활활 타서 쉬지 않으며 범소 작업에 무릇 업을 짓는 것이 개전도 상응하여 다 전도와 상응해서 뒤바뀐 것, 바르게 하지 않고 전부 뒤바뀌고 거꾸러지고 옳게 되지 아니한 것과 상응하며 용류와 유류와 무명류와 견류가 상속해서 심의시의 종자를 일으켜서, 요건 이제 사류라 해가지고 네 가지 흐름 그래요. 요거 이제 용류는 뭡니까? 아니비설신이, 그것을 가지고 전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만 쫓아가는 거야. 눈은 빛깔을 보고 뭐냐, 귀는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전부 거기에 집착하고, 코는 좋은 냄새를 맡으려고 하고, 거기서 분별을 일으키고, 그게 이제 용류입니다. 욕망의 흐름. 그 다음에 용류와 유류, 이거는 존재의 흐름. 그런데 이건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그것을 이제 다 이제 우리가 흘러다니는 거죠, 거기서. 그 다음에 무명류 하는 것은,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믿음도 없고 소견도 없고 그저 탐욕만 그저 나부끼고 그러한 것, 그리고 온갖 번뇌들, 번뇌들이 뒤범벅이 된 것, 이것을 이제 무명류라 그래요. 무명에는, 무명은 번뇌의 통칭이니까 전체 번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명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견류는 이제 소견이라, 소견.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저 죽을 때까지 그걸 이제 고집한 그런 그 소견, 그런 것이 견류가 됩니다. 그런 것이 상속해서 심의식 종자를 일으킨다. 그게 내 삶을 만든다. 내 인격체를 만들고 내 삶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삼계의 밭 가운데서 부생과 하나니 다시 고통의 싹을 튀우나니 소위 명색이 불공 공생
분리하며 명과 색이 12년 이야기죠. 명과 색이 같이 나서 그 앞에 심의식이니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무명이니 이것이 전부 12년의 내용을 낱말 하나하나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어떤 그 과정들이 12년의 과정으로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명색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명은 정신적인 것, 색은 물질적인 것, 공생 분리에 같이 딱 이제 우리 태안에서 육군이 채 낱낱이 제대로 또렷또렷하게 생기기 이전에 두루뭉숭이로 생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명이 그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 있고 물질적인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공생 분리야 서로 같이 어울려 버리는 거죠. 떠나지 아니하며 차 명색이 증장하여 명과 색이 태중에서 명과 색이 정신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육체적인 부분이 그게 한테 어울리고 그것이 차츰차츰 시간이 가면서 자라가지고 요게 이제 몇 개월 몇 개월 그것도 다 명기해 놓은 그런 그 이론도 있어요. 정장하여 생, 육처, 취락하니 요게 육입이라 육체 취락에 들어가며 육처, 취락을 내며 생, 육처, 취락 그 육군이 제대로 생긴다 이거예요. 거기 그 저 아기들이 그 생장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육군이 또렷하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게 뭐 며칠 됐는지 몇 주가 됐는지 그건 이제 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눈도 귀도 코도 분명해진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말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상대 생촉하며 서로 대해서 감촉을 낸다. 촉감을 낸다 말이야. 요건 이제 태어난 이후라고 그렇게도 봅니다. 막 못해서 태어난 이후에 차고 들어온 거 느껴요. 잘 느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그 태내의 온도하고 똑같이 만들어준다고 아주 그, 저, 얼마나 보호를 잘 합니까. 너무 차도 안 되고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인체의 온도하고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촉을 낸다, 감촉을 낸다, 촉감을 낸다 이거예요. 그 촉고로, 촉감이 있는 까닭에 수생이라, 생수라, 받아들이는 걸 내는 거라. 아, 이거 만져보니까 이거는 어머니 살가치고, 아, 이거는 어떻게 만져보니까, 어머니하고 다른 그 어떤 감촉이 있는 살가치다. 그냥 아는 거예요. 표현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예, 어린아이도 그냥 아는 겁니다. 그 감촉, 수, 받아들이는 것을 내며, 받아들이는 것을 인해가지고 애착을 내고, 그러니까 자기 몸에 맞고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은 그게 애착하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만 찾는 거 아닙니까? 애착을 내면 애가 증장하는 까닭에 그 애착이 자꾸 증장하는 까닭에 취를 내. 그래 어머니만 자꾸 찾는 거야. 그게 취라. 취를 내고 또 취가 증장하는 까닭에 취가 자꾸 이제 발전하면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이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취가 증장하는 까닭으로 생유라, 유가, 소유, 소유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자기 가족도 좋아하죠. 그 다음에 자기에 맞는 어떤 그 이성 좋아하죠. 그 소유를 내는 거라. 아, 이거 맞는 것은 내가 계속 가져야 되겠다. 계속 가져야 되겠다. 그게 소유야. 소유를 내면. 소유가 생기는 까닭에 뭐라고? 생, 노사, 우비, 고뇌가 있게 된다. 노사 우비고뇌를 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중생이 생장 고치 하나니 고치를 괴로움의 그 갈래를 생장하나니 시중 개공하여 이 가운데 다 공해서 온 개공 반야심경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가운데 온이 개공이다. 개공해서 이 아아소라 아와 아의 소를 떠난 것이다. 공한주를 아는 초지보살이니까 여기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왔지만은 이것이 다 공한주를 알아서 아와 아소를 떠난다. 나와 나의 것 거기는 이제 어머니도 해당되고 내가 먹던 음식도 해당되고 모든 내 소유가 다 아소에 해당됩니다. 나는 주관이고요. 그지 무지무각하여 암도 없고 지각도 없으며 무장무수로 홈이 지음도 없고 받아들임도 없음 그런 걸 다 떠났으니까 이제 아와 아소를 떠났으니까 떠난 상태입니다. 여기는
그런 것이 여 초목 석벽하야 초목과 석벽과 같아서 여 영상 연을 마치 또한 마치 영상과 같구나. 그림자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제. 초지보사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그림자처럼 보는 거지. 여몽환 불영 여로 여겨전. 연재 중생 연을 그러나 모든 중생들이 불각부지하나니 다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나니 보살이 견 재 중생이 모든 중생이 여시 고추에 이와 같은 고 무덕이에 무덕 출리라 벗어나지를 못한다 벗어나지를 못한다 말이야 식으로 적생 대비 지혜하며 그 대비 지혜를 큰 자비와 지혜를 내며 부작 신념호대 보살이 그렇게 한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러한 생각을 하되 이 모든 중생을 아응 구발하여 내가 응당히 구제하고 빼내어서 치어 구경 안락지처 구경의 가장 안락한 그런 곳에다가 갖다 두겠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식으로 적생 대비 광명진이라 곧 대자 큰 사랑의 광명 지혜를 내나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지위에 초지에 머문 보살의 생각이죠. 초지에 머문 보살의 생각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자비심과 보시라 불자야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은 대비 대자를 수순했어. 심령한 마음으로 깊고 무거운 마음으로서 초지에 머물 때 환희지에 머물 때 일체 사물에 있어서 무소인석하며 아끼는 바가 없어. 그 무엇에도 아끼는 바가 없어. 구불대자야 부처님의 큰 지혜를 구해서 대사를 수행할세 크게 평등하게 보는 거 대사는 평등이죠 사자는 크게 평등하게 평등함을 행할세 수행할세 범시 소유를 물어 있는 바로 일체 능시호되 일체를 다 능이다 보시하되 소위 재물 곡식 창고 금 은 마니 진주 유리 가패 이것도 전부 보물에 해당됩니다. 벽옥 이것도 전부 보물이고요. 벽옥과 산호 그러한 등등의 사물과 진보 영락 음신지구 진보와 영락과 음신지구와 코끼리 말 수레 타는 거 노비 인민 그리고 성업 실학 이게 왜 보시에 해당되는가 하면은 옛날에 그 나라에 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 몇 가호 몇 가호 또 몇 개 마을 몇 개 마을 그리고 몇 개 고을 몇 개 고을 이것을 떼줬잖아요. 공이 있는 사람은 국가에 공이 있거나 아니면 뭐 전쟁터에 나가서 공이 있거나 하면 공이 되게 있는 사람은요 면소재지 같은 걸 하나를 다 떼서 그 사람이 세금 받아서 네가 먹고 중앙에 올릴 거 적당히 올리고 나머지 네가 다 관리해라.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성업 치락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도시 또 읍 그리고 마을 뭐 고을 면소재지 군소재지 심지어 시 시까지도 예를 들어서 보시할 수 있는 그런 그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한다고 해놨죠. 성읍지락과 월림과 대관과 이건 대관은 이제 전망대 같은 거 그 다음에 처, 첩, 남녀, 내외, 권속 그리고 그 나머지 소유 진환지구와 두, 목, 머리, 목, 수족, 혈육, 골수 일체 신분을 계무소속하여 다 아끼는 바가 없어서 위구, 재불 광대의 지혜 하나니라 부처님의 광대한 지혜를 구하기 위함이니라 이런 보시를 왜 하느냐 부처님의 광대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뜻입니다. 저기 바로 우리 십지품 이전에 십회왕품에서 그 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참 지루할 정도로 많이 들었죠. 이것이 보살, 이것이 이름이 보살이 초지에 머물러서 대사 성취 크게 버리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니라. 불자야 보살이 이 자비로서 크게 보시하는 마음으로서 이 자비 대시심으로서 위요 구호 일체 중생하여 일체 중생을 구호하기 위해서 전갱 더욱더 다시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이익사를 추구하되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일체 중생을 구호하기 위해서 세간에서나 출세간에서의 이익되는 일을 추구하는 거야. 그 이익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돈을 벌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돈을 벌 수 있게 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무유피렴이라 피곤해야 하지 않을 만치도 그렇게 열심히 벌어 그게 왜 그러냐. 일체 중생을 구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적득 성취 무피렴심 하며 곧 무피렴심을 지칠 줄 모르는 마음을 내며 무피렴심 이에 득 무피렴 피렴이 없는 마음을 얻고 나서 일체 경론의 모든 경과론에 대해서 심무 겁약하고 마음의 겁약함이 없고 무겁액고로 겁약이 없는 까닭에 적득 성취 일체 경론지하며 곧 일체 경론의 지혜를 성취한다. 여기에 왜 경론 논자가 자꾸 붙느냐. 이게 이제 후대 부처님 열반 후 한 600년경에 결집된 그런 그 경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그 논이 많이 생겼어요. 부처님의 그 경전을 근거로 해서 거기서 자기 소견을 붙이고 자기 깨달음을 거기다 또 이제 부연하고 좀 더 자세히 하고 그런 논들이 수없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티벳 불교는요, 티벳 불교는 전부 논을 추종하는 불교입니다. 경전 별로 안 봐요. 내가 물어봤어. 티벳 스님, 부산에 아주 똑똑한 스님 살아요. 그래. 왜 그 경을 놔두고 논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냐. 그게 종파 불교라 알고 보니까. 일본처럼 일본도 종파 불교인데 그 티벳 불교도 어떤 스님이 어떤 경전에 대해서 논을 써놓으면 그 스님을 위하는 거야. 그 스님의 주장만을 따르는 거라. 부처님 주장 별로 관심 없어요. 그 스님이 써놓은 논을 중심으로 계속 그것을 공부하는 거라. 그 저기 저 다라이다마 설법하는 거 많이 보셨을 압니다. 근데 경 설명합니까? 안 해요. 경전 설명 없습니다. 뭐 입보리행론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입보리행론 같은 그런 논을 가지고 많이 설명해요. 종파불교라서 그래요. 참 티벳 불교가 신심으로서는 이 세상에 제일 신심이 장한 그런 그 불교인데 그런 장한 불교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왜 경전을 가지고 안 하고 논을 그 경전을 재차 해석한 조사들의 논을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말이야. 경을 바로 보지. 경을 바로 보지. 왜 뒤에 해석한 그 논에는 아무래도 사견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아무리 훌륭한 논사고 훌륭한 보살이고 훌륭한 깨달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자기 소견이 들어있어. 그 자기 소견이 들어있는 것보다는 바로 보라고. 바로 경을 보는 게 옳지 않느냐. 그래 타나스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소와 초, 논 이걸 보지 말고 경을 봐서 이해가 안 되면은 그때는 할 수 없이 소를 보고 논을 봐라. 이해가 되면 그거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소가 있고 논이 있고 초가 있는 것이지 그 경 제쳐놓고 논이나 소를 먼저 보고 그걸 중요시 여기는 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참 맞는 말이에요.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주 나오잖아요. 경론, 일체 경론, 신무겁약, 그 다음에 무겁약으로 더욱 성취 일체 경론지, 경론에서 가르치는 그런 지혜를 성취하며 백시지에 이러한 지혜를 얻고 나매 선능, 주량, 응작, 불응작하야 자능이 응작, 꼭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 불응작 그것을 헤아려야 돼요. 주량.
잘 살펴보고 아주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할 것과 안 할 것을 분별해야 된다. 상중하 일체 중생에게 있어서 수응 수력하여 마땅한 바를 따르고 힘을 따라오고 숙이 소습하여 그가 익힌 바를 잘 따라서 이와 같이 행할세 시골어 보살이 득성 세지하며 세상 지혜를 이루며 또 성 세지에 세상 지혜를 이루고 나서 지시지량하며 시간도 알고 시적절한가 이 말을 할 땐가 아닌가 이것을 알고 또 그 사람이 받아들일 마음의 양이 되어 있는가 그릇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알아서 참계장엄으로서 참계장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장엄 그런 장엄으로 건수 자리 이타지도 할세 부지런히 자리 이타의 도를 닦을세 시구로 성취 참계장엄하며 이러한 까닭으로 참계장엄을 성취하며 어차행 중에 이러한 수행 가운데 근수 출리하여 부지런히 출리 생사에서 벗어나고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을 부지런히 닦아서 불태부전하며 물러서지도 않고 굴리지도 아니해서 퇴전하지 아니해서 견고한 힘을 이루며 견고한 힘을 얻고 남에 근공제불하여 부지런히 모든 부처님께 공양해서 불교법 가운데서 불교법 중에서 더 여설행이니라. 능 여설행, 능이 설한 바대로 행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십지청정의 십종법이라. 십지가 지금 환희지만 가지고 이야기하지만은 이 환희지를 통해서 나머지 십지까지 법은지까지 다 훌륭하게 하는 열 가지 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불자야 보살이 이와 같이 십종 청정 제지법 열 가지 청정한 모든 지위의 법을 성취하나니 소위 신 자비희사와 무유필연과 그 다음에 지제 경론, 모든 경론을 아는 것과 시인의 세법과 세상법을 잘 선해, 잘 이해하는 것과 참계 견고력과 참계하는, 부끄러워하는 것이 견고한 힘과 공양제불, 제불에게 공양해서 의교 수행, 가르침에 의지해서 수행함을 믿나니라. 저 외 민자 소위 시인하는 것. 신을 거기다가 하면 좋죠. 그러한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십지가 훌륭해지려면은 열 가지 법 이건 이제 전부 필요한 거다. 어디에서든지 다 필요한 거다. 그런 것입니다. 십지까지 올라가면서 다 필요한 것을 여기다 이제 소개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는 그다음에 이제 환희지의 공과라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초지 공부를 했다면은 그 다음에 어떤 공과가 있느냐, 어떤 결과, 어떤 공덕,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쭉 이제 또 소개합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